안녕하세요.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내 대답은 한결 같은데요.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. 노후준비예요. 앞으로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올 때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?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. 단기간에 주식 가격이 30% 오르거나 뭐30% 마이너스 되거나 이건 나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. 이 다음에 내가 그 주식 가격이 어떻게 돼서 그 기업이 어떻게 되고 그런 애 노후에 도움이 얼마큼 될까?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어떤 좋은 기업이나 펀드를 고르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.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등락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? 너무 내려가면 너무 실망을 하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면 또 너무 좋아서 막또 이익실현하고 그러는데요. 주식 투자하는 거는 20% 30%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10년 20년 후에 5배가 될 수도 있고 또 10배가 될 수도 있고 크게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때 내가 그 열매를 공유한다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단기적인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.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